물이 고소한 수골의 사이로 스며든답니다. 육개장 같다, 육개장. 와. 옛날에는 수구레와 선지를 이렇게 푸짐하게 넣지도 사골 국물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더욱 투박하게 끓였다는데요. 이래봬도 세월이 지나 수구레 국밥집은 참 화려해진 거라지요. 맛이 궁금해요. 정성을 담아 만든 수구레 국밥 한 그릇이 손님상에 올랐습니다. 첫 맛은 매콤함.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선지의 담백함과 수구레의 고소함. 혀 끝에 전해지는 국밥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으로 뜨끈하게 퍼지는 추억의 맛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리 최애가 10살 때부터 어머니가 일반 난절에서 오일장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. 제가 이런 데면은 손님들도 땀을 흘리면서도 막으면 막 육수와 이거 떨어집니다. 그거 맛있다고 잘 식어가고 잘 먹었다 하고 그 어려서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구나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단 한 그릇의 국밥으로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유년을 소환하는 마법. 이거 뭐예요? 이 수구레 볶음 또한 마법을 부릴 수 있답니다. 오랜 친구들과 수구레 볶음 한 접시만 있으면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수 있다지요.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입에 착 달라붙습니다. 안 붙어요. 붙으면 큰일 나. 쫄깃쫄깃. 오랫동안 입안을 감도는 수구레 볶음. 고소한 수구레는 매콤한 양념과 아삭한 채소가 잘 어울립니다. 뜨거운 팬 위에 한 대 볶아 불향을 입혀주는데요. 다른 지역에선 잘 먹지 않는 부위로 국밥에 볶음 요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? 천이고 고령이고 이제 배 타고 일로 소파로 다 왔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방 시장통이 뭐 억수로 컸다니까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침체돼 갖고 그런데 이제 명맥을 잇는 게 이제 지금 이방 시장통의 수구레입니다. 창녕에서 수구레 음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의 지리적 특성 덕분입니다.